네, 이번에 찾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생존자들 중에서 각 객실별 생존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마 위쪽에서 변수를 만들었던 게 있었을 텐데 Alives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아마 제가 중간 단계로 저장을 했을 거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생존자들, alive가 yes인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survived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1인 그런 그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전체 생존자가 342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 객실별 생존자 숫자를 먼저 찾으면 되겠죠. 객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P 클래스에 나와 있어요. 그죠? P 클래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P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얘는 그 파이썬의 예약어가 아니죠. 앞에 P가 붙어 있기 때문에 P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사용해서 컬럼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value counts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등급 객실에 136명, 3등급 객실에 119명, 그리고 2등급 객실에 87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숫자고요. 숫자고 비율은 이 숫자를 length alive df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0명, 아까 300 90몇 명이었나요? 그걸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1등급에서 전체 생존자 중에서 39%, 1등급 객실은 대략 한 반올림에서 한40% 정도, 3등급 객실은 반올림에서 한35% 정도, 그리고 2등급 객실은 한25% 정도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거는 분모를 전체 생존자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자들 중에서 1등급 객실에서는 몇 퍼센트냐, 2등급 객실에서는 몇 퍼센트냐, 3등급 객실에서는 몇 퍼센트냐 이렇게 했더니 그 비슷비슷한 거죠. 뭐 40%, 30%, 25%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객실별로 뭐 이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여요. 이렇게만 보면. 근데 밑에서 제가 무엇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냐면, 1등급에 있었던 승객들 중에서 그 생존자는 몇 명이 됐냐. 요거를 또 따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자, 그럼 1등급 객실을 먼저 찾아보면, 이거는 타이타닉에서 다시 찾으셔야 돼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찾아야죠.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의 P 클래스 값이 숫자로 2. 자, 요렇게 찾게 되면, 자, 보시면 P 클래스가 1인 그 승객들만 찾았죠. 몇 명이냐면 216명이고, 여기에서 alive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alive, yes하고 n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column, alive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value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alive 이렇게 찾으면 yes, yes,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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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value count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 객실에 전체 216명이 있었고 216명 중에서 136명이 생존했고 80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나눠주는 분모는 1등급 객실 승객들 숫자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예 이거를 그러면 중간에 변수 하나를 둘까요? 요만큼을 아예 변수로 만들어 버리죠. 랭스를 또쓸것 같아서. 1등급 객실 승객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뭐 first class data frame. first class data frame. 요만큼을 쓰면 되는 거죠. 요만큼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을. 이게 1등급 승객들만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first class data fram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나눠줄 때도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first class data frame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63%가 생존한 거예요. 1등급 객실에서는 63%가 생존을 했고 37%만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크잖아요. 배가 크고 사실 1등급은 그 몇 자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3등급 객실에서 정말 싼 티켓 가지고서 그 여행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적은 인원수 안에서 이만큼이 생존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 그게 40%가 되지 않아요. 생존자 숫자의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 전체 생존자의 40%밖에 되지 않지만 1등급 객실 안에서의 생존자 비율을 보면 63%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 구명보트에 태울 때 그 3등급 객실에 문을 먼저 잠가놓죠. 그 사람들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먼저 대피를 시켜놓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문 열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랑 그 영화 장면 그거랑 비교를 해보시려면 문제에는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3등급 객실 승객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생존 비율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3등급이니까 third class라고 하면 되겠죠. third class 데이터 프레임.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의 P 클래스 3인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third class 데이터 프레임. 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여기까지 출력을 해보시면 P 클래스가 3인 것들만 쭉 나오는 거 보면 제대로 찾아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에 third라고만 쭉 들어가 있죠. 자, 이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491명 중에서 몇 명이 생존했는지 보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셔도 되겠죠. 3등급 객실 승객 중 생존자 생존 사망 비율을 보면 third class 데이터 프레임에서 alive라고 하는 부분만 보면 되겠죠. 여기 yes no만 보면 될 거예요. 그죠? yes no. 여기에 value count를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no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망이 훨씬 많고 생존이 훨씬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거를 전체 length로 나눠 보시면 돼요. third class 데이터 프레임의 length로 나눠 보시면 3등급 객실에서는 76%가 사망했고 24%만이 생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해보시면, 비율이랑 비교해보시면 3등급에서 34%나 35%나 생존했네? 1등급이랑 3등급이랑 차이가 없었구나. 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3등급 객실에 그 승객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생존자 숫자도 많이 나왔던 거지, 3등급 객실 안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분모가 비율을 계산할 때 어디를 분모로 계산해서 한 것이냐 이게 정말 그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1등급 문제는 없었지만 그 1등급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1등급은 생존 비율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3등급에서는 사망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12세 미만의 승객 수 이거는 아까 연령으로 하시면 돼요. 연령으로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차일드 아 근데 아까 그 차일드가 또 따로 있어서 언더 12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12. 나이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age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미만이니까 12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부등호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같다 다르다만이 아니라 부등호만도 가능하고요. under 12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 보시면 자, 연령 부분을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찾았는지 여기 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2살, 4살, 2살, 8살, 3살, 1살 이거는 뭐죠? 8개월이란 뜻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만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고 12세 미만이 68명이 있네요. 68명.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고요. 승객 수를 찾자. 승객 수는 이거에 무엇을 밑에 68명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68명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length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68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생존자 비율은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생존자 그다음에 사망자를 찾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생존자 비율이라고 했지만 사망자까지 한꺼번에 찾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under 12 데이터 프레임에서 alive 컬럼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value count 이용하시면 생존자 39명, 사망자 29명이라고 나오고요. 이거를 나눠주면 돼요. length under 12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면 57%가 생존을 했고요. 43%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요, 여러 가지 좀더 세부적으로 숫자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등급 객실에 있었던 12세 미만의 승객들 하고요. 3등급 객실에 있었던 12세 미만의 승객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생존 비율을 비교를 해보시면 또 다른 어떤 차이점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객실 등급과는 상관없이, 등급과는 상관없이, 전체 12세 미만 승객들 중에서의 생존과 사망 비율을 찾은 거고요. 찾은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도 머신러닝에서 되게 유명한 데이터 프레임 중에 하나고요. 어떤 승객이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가라고 하는 거를 찾는 어디에 있는 승객이 살았을까, 죽었을, 사망했을까 이거를 예측해 볼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도, 생존과 사망을 찾아내는 그런 정확도 를 얼마나 어떤 모델이 가장 잘 맞추느냐 이런 거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1등급 객실에 있었으면서 여성이면서 만약에 나이도 어리다면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고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잘 되십니까? 별로 질문 없으세요?
저는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했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을 해서 AND나 OR 같은 그런 조건들을 많이 조합을 하셔가지고요. 1등급이면서 여성이면서 생존자 뭐 이렇게 찾아본다거나 1등급이면서 12세 미만이면서 여성이면서 생존자 이렇게 찾아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보시면서 이런 비율들을 보시면 어떤 유의미한 어떤 자료들이 어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해봤습니다. value counts 가장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녀석들 찾기 위해서 조건식 사용하는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and or 연결하실 수 있으신데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죠.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면 and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조건, and, 조건 이런 식으로 and 연산자를 쓰셔야 되고 a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nd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을 가로로 묶어주셔야 돼요. or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type 연산자를 쓰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type 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은 가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드시면 원하는 조건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조건 검사하실 때는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실 수도 있으시고, 혹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식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그 내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저희 데이터 프레임 3번까지 했었죠. New, 구글 콜앱 이렇게 하시고요. 제목 먼저 넣을까요? 데이터 어널리시스 4번 여기서는 매트플러립 주로 다룰 거여서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라고 할게요. 연결. 네. 우선 필요한 모듈들을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프 그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matplotlib pyplot입니다. pyplot.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썼던 거랑 조금 다르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모듈 안에 모듈이 또 있는 거예요. matplotlib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줄여서 이게 너무 길잖아요. 모듈 이름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plt라고 줄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plt가 pyplot에서 줄여서 나온 것 같아요. py PLT, 여기 LT, 이렇게 해가지고, 플럿,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듈입니다. 시각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numpy를 직접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numpy도 하나 넣어볼게요. NumPy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 이름은 앵기 어레이 배열입니다. 배열.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판다스. 보통 판다스는 PD로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죠. 판다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클래스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시리즈예요. 시리즈. 물론 다른 클래스나 함수들도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임포트를 할 건데 그게 뭘 할 거냐면 C번을 할 거예요. C번은 SNS라고 줄일 거고요. 자, 이것도 시각화 모듈이기는 합니다. 시각화 모듈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매트플로립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C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매트플로립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예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전부 다 임포트가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함수들을 함수나 클래스들을 이용을 하실 때 PLT라고 하는 접두사나 PLT, MP, PD, SNS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함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에 그다음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셋 준비. 데이터셋은 저희가 많이 했었 그 전 시간 전전 시간까지 많이 했었던 팁스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일단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제는 변수 없어요. 이건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네, 다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SNS 점 로드 데이터셋 여기다가 팁스라고 써주시면 되고 전체 다 출력하지 말고요. 팁스 점 헤드 한번 볼까요? 헤드. 네, 요거랑 뭐랑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팁스 I location 처음부터 다섯 개 이거랑 같은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여러분들이 뭐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든 뭐 GitHub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으면요, 일단 출력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과정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좋고요. 인포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자료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헤드나 테일을 출력하는 목적은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직접 출력을 해봄으로써 각각 그 구조를 보기 쉬운 형태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인포는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맞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맞다. 그 다음에 로우는 244개가 있다. 그게 0부터 233까지 연속적인 숫자들로 인덱스가 매겨져 있다. 그 다음에 컬럼은 7개가 있다. 각각의 컬럼의 이름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0부터 6까지 연속적인 숫자들이 역시 인덱스로 매겨져 있고요. 널이 아닌 게 몇 개냐? 그럼 반대로 널인 거는 몇 개냐라고 하는 숫자들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아까 타이타닉에서 널인 것들이 조금 보였죠. 지금 팁스 같은 경우에는 널인 녀석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데이터 타입이 실수냐, 정수냐, 카테고리냐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에 뭐 디스크라이브도 보면 좋겠죠? 디스크라이브도 한번 볼까요? 팁스 디스크라이브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뤄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미 우리가 다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 제목을 넣을게요. 이제 데이터셋까지는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데이터셋 준비를 했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거는 Matplotlib 라고 하는 모듈 중에서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할 거고요. 모듈을 사용한 시각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리를 하면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파이플럿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요, 파이플럿을 이용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figure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예요. 다 이 순서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figure 객체에다가 figure 객체의 subplot들을 추가합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각각의 서브 플롯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생성하고 추가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으면 네 번째로는 그 그래프의 옵션들을 설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옵션을 설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다가 제목을 넣는 타이틀 제목을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X축에 제목을 넣는다거나 Y축에 제목을 넣는다거나 폰트를 바꿔준다거나 색깔을 바꿔준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래프 보여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프 보여주기.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단계가 되게 많은 것 같죠? 제가 어려운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 안 하시고 몇 가지 단계를 줄여가지고 쉽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피규어를 생성을 하실 때는 일단은 생성한 객체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요. 우리는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파이플럿 모듈 줄여서 PLT라고 했죠. PLT가 모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기니까 matplotlib.pyplot이 너무 기니까 PLT라고 줄인 거죠. 어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figure가 만들어져요. figure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subplot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subplot은 보통 변수 이름을 축이라고 한 axis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보통은 만드는데 꼭 axis라고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고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figure에 무엇을 하겠다? add sub 잘안 나오죠. 그쵸? 이렇게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경우는 일단 얘를 먼저 한번 실행을 먼저 하세요.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figure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이제는 자동 완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acces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넣기로 했죠. fig. 점 해보시면 이제는 얘가 나와요. 자, 이게 아까는 안 나오고 지금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파이썬의 특징이 뭐냐면 파이썬은 이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는지는 이 문장이 실행된 이후에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이 두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저라고 하는 피그라고 하는 객체가 변수가 만들어지기 전이고요. 지금은 한번 실행을 했죠.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피그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 힌트를 이제부터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피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수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 이름 중에 ad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dd sub plot. add sub plot. 자, 여기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호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발표 하나부터 있죠. variable length argument. 별표 두 개부터 있죠. variable length이면서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 argument.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넣는 방법이, 이 자리에 넣는 방법이 숫자 3개 주는 방법, 숫자 하나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어떤 서브플롯을 직접 주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뭐 3디짓으로 넘겨도 되고 뭐 숫자 하나로 넘겨도 되고 등등등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가 없나? 이렇게 예제가 있죠. 밑에 마침 예제도 있어요. 이렇게 호출해도 되고 이렇게 호출해도 된다 등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뒤쪽은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 하나, 둘, 셋을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1,1,1이라고 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뭐 다시 한번 실행을 할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까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빈 게 하나가 나오죠. 자, figure와 subplot을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igure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스케치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bplot은 이 스케치북 한 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구역을 한 개로 나눈 거예요. 한 개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케치북이 한 장에 있는데 그 한 장에다가 그림을 한 개만 그리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얘가 숫자들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2라고 바꿀게요. 2. 뭔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크기가 좀 줄었죠. 하나밖에 없는데 크기가 줄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스케치북이 있어요. 피겨라고 하는 스케치북이 있어요. 피겨라고 하는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을요. 자, 앞에 순서가 로우예요. 이게 컬럼이고요. 얘가 인덱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겨를 몇 개로 나누겠다. 로우를 두 개로 나누겠다. 로우를 두 개로 나누겠다. 컬럼은 몇 개로 하겠다. 컬럼은 그냥 그대로 하나로 하겠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겠다? 서브 플러스를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변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때는 변수 이름 바꾸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죠. 요렇게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두 개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figure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었어요. figure는 스케치북. 스케치북을 서브 플러스를 넣기 위해서 앞에 두 개의 숫자가 뭐냐면 row의 개수와 column의 개수예요. row를 두 개로 나눈 거고요. 1번, 2번. 컬럼을 한 개를 둔 거예요. 그죠? 거기에 1번에다가 서브플러 추가. 여기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서브플러 추가. 이제는 서브플러시 몇 개가 됐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가 첫 번째 위치랑 두 번째 위치랑 두 개가 만들어진 거지. 이해되십니까? 피겨와 서브플러의 그 구분 아시겠죠? 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전체 스케치북을 쪼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우도 한 개, 로우도 한 개, 컬럼도 한 개, 그러면 들어갈 위치도 첫 번째 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1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전체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이 들어갈 영역이 한 개만 딱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서브 플러스를 추가하실 때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add sub plot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 figure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figure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건데 row의 개수, 그 다음에 column의 개수, 그 다음에 index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서브 플롯의 행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서브 플롯의 컬럼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로 할 거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브 플롯에서 로우를 하나만 만들고 컬럼도 하나만 만들고 그러면 들어갈 위치도 1번 위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호출하는. 그래서 이거는 서브 플롯의 행 개수, 열 개수, 그리고 위치, 인덱스, 서브 플롯이 들어갈 위치.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타일선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덱스들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면 99%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스트에서도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했죠. 튜플도 0부터 시작을 했죠. 시리즈도 자동으로, 그 다음에 배열, ND array도 0부터 시작을 했죠.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전부 다 0부터 자동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서브 플러스는 특이하게도 인덱스를 0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0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여기 0이라고 하면 에러 나요. 에러.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없어요. 서브 플러스에서는.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개가 인덱스라고 했을 때 한두 개가 1부터 시작하는 그 인덱스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서브 플러스예요. 서브 플러스 위치가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이렇게 하고 0번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까 사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제거해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비어 화면이 없어요, 그죠? 피저가 만들어졌다, 스케치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치북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서브 플롯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여기 용어가 axis라고 되어 있잖아요. axis. 그래서 제가 변수 이름을 axis라고 썼던 거예요. 서브 figure 안에다가 서브 플롯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고. axis figure 점 그 다음에 add sub plus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포지션을 쓰래요. 포지션. 위치를 쓰래요. 숫자 하나만 넘기래요. 숫자 하나만. 어떻게 넘기시는 거냐면 111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볼까요? 아까처럼 똑같이 하나만 딱 나왔죠. 나옵니다. 세 자리 숫자를 넘기시는 거예요. 세 자리 숫자를 넘기시는데 100의 자리 숫자는 로우의 개수, 10의 자리 숫자는 컬럼의 개수, 1의 자리 숫자가 인덱스. 그러니까 1,1,1이라고 쓰기가 귀찮으면 111이라고 써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figure에다가 add sub plus를 하시는데 이 1, 2, 2 여기는 2, 1, 2, 1 이렇게. 이거 아까랑 같은 거예요. 로우를 두 개를 만들어주고 컬럼은 한 개를 만드는데
몇번위치에1번위치에다가 X 넣어라로우두개만들고컬럼한개를만드는데X 2번에다가2번위치에다가피겨넣어라이렇게하게되면아까처럼위쪽하나아래쪽하나이렇게두개가나옵니다이해되시죠이게로우의개수100의자리숫자가로우의개수그러니까로우가두개가생겼죠그다음에1의자리숫자가컬럼의개수컬럼은하나밖에없죠그리고위치가1번위치와2번위치여기가1번위치여기가2번위치그래서서브플롯이몇개가들어갔어요서브플롯이두개가들어가는겁니다코드이해되십니까지금은우리가하나만넣을거기때문에하나만넣을거기때문에요거는필요가없고요여기를111이라고하시면돼요111자요거는피겨객체에서피겨객체에서 add 서브플롯의두번째사용방법인데포지션을넘기시는방법이고요포지션은포지션이라고하는것은행그다음에열그다음에위치인덱스로이루어진이런순서로이루어진이런순서로만들어진세자리정수를사용하시면돼요그러니까이게행의100의자리숫자가로우의개수다라고하는거고요여기가컬럼의개수다라고하는거고첫번째냐두번째냐세번째냐요거를주는거예요이렇게주는거예요그래서1,1,1이라고쓰는것과111이라고쓰는거는같은의미예요이해되시죠자이렇게해서이제서브플롯을만드는것까지를끝낸거예요스케치북을플롯을그그래프를그릴스케치북을마련했고그스케치북에다가이제그래프를한개를그릴지두개를그릴지설정까지를끝낸거예요이제그다음에그래프를그리실때에는엑시스를이용하시면돼요피겨는스케치북을만든거고피겨에다가서브플롯을추가를했으면엑시스가서브플롯의이름이잖아요여기에다가그림을그리시는거예요그러니까메서드를찾을때어떻게찾으셔야되냐면엑시스라고하는변수를가지고서메서드를찾으시면돼요그래프는그래프종류들은제가나중에다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프종류들은제가설명을나중에다드리고요일단은그냥보기만할게요히스트라고하는히스토그램을얘기를합니다 X 라고하는변수가있죠지금보시면사용하려고이렇게딱봤더니히스트라고하는걸사용하려고봤더니 X 라고하는변수가보여요여기는디폴트값이없어요나머지는디폴트값이다있어요그렇죠파라미터가굉장히많은데대부분의파라미터가디폴트값이있고요얘만디폴트값이없어요그럼일단얘만넣어도충분하다라는뜻이에요그래서 X 라고하는위치에다가뭘줄거냐면아까 tips 가있었죠그다음에total b 를할게요 total b 이건뭐냐면 total b 컬럼의 histogram 입니다이렇게하면그래히스토그램이그려지는데그히스토그램이어디다그려지느냐첫번째서브플롯의히스토그램이그려지게되는거예요여기까지만하셔도이제그래프가나와요요렇게요렇게그래프가나옵니다그래프가나오는데여기뭐이런뭐출력들이이렇게나와요자이런출력들은그그래프보여주기옵션그래프만보여주세요라고하는옵션을줘버리면얘네들이보기필요없는출력물들필요없는출력물들은사라지게됩니다그게뭐냐하면 plt.show 예요파이플럿모듈에서 show 라고하는함수를호출해주시면그럼딱사라졌죠자단계단계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add 서브플롯에는요양의정수들밖에들어갈수가없습니다양의 정수만쓰셔야돼요
제가 음의 정수는 넣어본 적이 없어서 네. 로우의 개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정수도 있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니까 당연히 양의 정수일 거고요. 인덱스에는 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넣어본 적은 없는데 네. 아마 양의 정수만 가능할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주석이 되게 많은데 주석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딱 네 줄밖에 안 돼요. 피규어를 만들어 주세요. 피규어에다가 서브플롯 넣어주세요. 서브플롯 변수가 엑시스죠. 엑시스에다가 히스토그램 그려주세요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해서 쇼 그래프 보여주세요인 겁니다. 다시 피규어를 만들어주세요. 저장한 변수가 fig. figure에다가 서브플롯을 넣어주세요. 만들어진 서브플롯의 이름이 axis. axis에다가 히스토그램 그려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 보여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figure 만들고 figure에서 axis 만들고 그 axis에서 그래프 그리고 다 그렸으면 보여주고. 자, 그러면 이제 옵션들 몇 가지 옵션들을 보면은요, 뭐 옵션은 이것도 엑시스를 가지고 사시면 돼요. 만약에 제목을 넣겠다 그러면 set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타이틀, set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 히스토그램, 토탈. 자, 뭐가 추가가 됐냐면 그래프에서 여기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여기가 더 추가가 되고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타이틀. 그 다음에 X축, Y축 한번 넣어볼까요? X.set X.labe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Label. Label. 여기는 TotalView이죠. TotalView. 이렇게 하고요. y 레이블 넣을게요. axis.set y 레이블. 여기에는 개수예요. 그래서 count라고 할게요. count. 자, 옵션 3개가 추가가 됐고요. 3개의 옵션은 제일 처음에 set title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set x 레이블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set y 레이블 y 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Y축에 대한 설명이고요. 히스토그램이 뭐죠?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의 빈도수를 보는 거예요. 연속형 변수. 토탈빌은 연속형 변수죠. 최소값이 여기서 최소값이 있고요. 여기에 최대값이 있어요.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서 막대의 높이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토탈빌이 몇 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대략 한 9달러 정도가 되겠죠. 영수증 금액이 9달러 이하인 녀석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Y축으로 가보면 뭐 9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금액이 9달러에서 뭐 여기는 한 대략 한 12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충 하는 겁니다. 네. 요 구간에는 영수증이 몇 개가 있느냐 41개 정도 있다. 뭐 요런 거를 나타내는 게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그래서 연속형 변수의 구간별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히스토그램을 지금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 요건데 요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앞 뒤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규어를 만든다. 서브플롯 추가한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다. 몇 가지 옵션들 설정하고 그래프 보여준다. 요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프 잘 그려지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